지난달 경북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년 반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도내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6.27로 전달보다 0.2%, 지난해 같은 달보다 2.3% 올라 2018년 9월 이후 최대 폭을 기록했습니다. 채소와 과일이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각각 20% 넘게 올랐고 교통이나 식료품 부문에서도 8% 안팎이 올라 물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.